안녕하세요. 인강 댓글 조작 알바 자극뿐만이 아니라 사이비 인강 강의도 사라져야 된다. 특히 그 고3 대상으로 하는 EBS 적중 부분에서 사기성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이제 학생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잠깐 실패한 학생들은 뭐 더 따지기 싫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좀 이제 뭐 따지는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심한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지면 다 그 삭제되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적중 과정 광고는 엄청나다. 우리 현재도 그건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지문 적중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하는데 간접 연계 적중 그래서 교과서 다 해놓고 교재. 실제 이번에 같은 경우도 그 대치동에서 뭐 D 학원의 어떤 강사가 최고 적중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대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뭐 많이 간다고 이제 후배 선생님 그러던데 그 선생님이 실제로 적중해 놓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문법 문제는 문법 강의에서 했던 거 전혀 엉뚱한 데서 한 거를 적중했다고 막 그러질 않나. 뭐 하여튼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한두 선생님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가짜 적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밝힐까 했는데 최순실 때문에 하도 그 시끄러워서 관심도 못 받을 거고 그래서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뭐 올 6월 달에 되면은 좀 밝혀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다시피 옛날에 D 학원의 이제 모 강사나 그 E 학원의 S 강사나 뭐 이런 분들이 적중 광고를 하다가 못해요. 왜냐하면 개망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번호나 찍어주고 이러던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 학생들한테 이제 드러낼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옛날엔 번호 찍기 적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 간접 연계가 이제 도입되면서부터는 정답 적중이냐, 유형 적중이냐, 아니면 지문 적중이냐. 이걸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어가 생겨난 것도 오길준 때문입니다. 원래 지문 적중, 유형 적중, 정답 적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만들어서 낸 거예요. 선생님들을 폭로를 하면서. 자, 일단 가봅니다. 사이비 강의 강사 사라져야 된다. 그러는데. 수능에서 이제 그 M학원과 공무원 학원에서 K학원, 그리고 이분이 자신의 말로는 뭐, 대한민국 한 뭐 40, 50개 정도 학원이나 학교를 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휘 강의가 아주 엉망이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망한다 하는 건데 그 망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 6개를 설명을 했을 때 이 선생님 때문에 학생들이 헷갈리게 되거나 잘못 알게 되는 단어 수가 이 정도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저 여섯 개를 들었을 때 이 부분의 단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헝클어진다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여섯 개를 또 들었을 때 또 어느 정도가 헝클어지냐 하면은 이 정도 단어가 여러분한테서 헝클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물론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이 모르고 신경 안 쓴다 그런다면 헝클어질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이 선생님의 그 강의를 듣고 열심히 학습을 했으면 학습을 할수록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쓰레기로 채워지고 잘못된 것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가보자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이래요. 머추어하고 애머추어가 있어요. 머추어는 뜻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죠? 성숙한이죠. 그죠? 성숙한에서 숙성된도 되고 그러니까 잘 익은의 개념까지 같이 나옵니다. 애머추어는 이거는 이제 애호가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과 반대되는 개념. 근데 이 부분이 어근이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좀 더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서는 그 애머추어에서 이 A가 또 부정음이라고 그러니까 부정접도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그럼 관계도 없고 잘못된 것이고 그럼 딱 두 개가 잘못됐죠. 참고로 이 얘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죠. 이 선생님이 어디 강의에선가는 이거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드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니까 성숙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지금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마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마트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그 저기 뭐야 순교자예요. 순교자. 근데 이 순교자가 또 이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엄마니까는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순교하는 거다라고. 이것도 다 뭐라고 해야 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속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냐면 개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나왔어요.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말하는 게 어근이 이놈하고 이놈하고 같았다가 이놈하고 이놈하고 같았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일관성이, 틀려도 일관성이 있게 틀리면 아 잘못 알았나 보다 이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다 날조 왜 가깝다 하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머추어 같은 경우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임머추어, 그죠? 그러니까 미숙한 이렇게 나오죠. 임머추어라는 건 미숙한 외에도 뭐가 나와요? 미숙한, 그래서 이제 머추레이션 그러면은 이제 성장, 머추레이션을 페인해서 성장통 이렇게도 나오는 거고, 그죠? 프리머처 그러면 이제 조숙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식이상조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그것의 명사 형태가 따로 있고 막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럼 파생된 단어가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놈의 어근은 이 매트가 어근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어근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게 익다예요. 익다. 익는다는 게 숙성되다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놈도 어근은 이 MAT가 어근이 아니고 이 T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이놈까지가 어근이에요. M만 쓰거나 M어가 되든가.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사랑. 그래서 아모르라든가 이게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제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선생님의 수업을 아주 열심히 들으면 들을수록 단어는 개 박살이 난다 하는 겁니다. 다 알아야 되는 단어죠. 에버레이션에서 어근이 리버티래요. 그러면서 이 리버티가 자유인데, 그죠? 자유인데 이게 이 어근이 같대요. 같지가 않아요. 이것도 지금 이게 어근이 지금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근도 뭐냐면 여기서는 이 VER이 어근이 아니라 이 리버라는 것이 이거 자체가 어근이에요. 이게 자유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리버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유주의. 그죠? 인문학 할 때도 이제 리버럴 사이언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리버레이트, 해방시키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이놈이 자유, 이제 해방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자유나 해방. 그리고 그러니까 어근이 지금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죠. 어근이 지금 관계가 없다는 거에서 하나 틀리고요. 이거 어근 잘못해서 또 하나 틀리고요. 여기서 에버레이션. 여기서도 지금 이것도 어근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본론에서 벗어남이에요. 벗어난다. 근데 이것도 어근이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은 이 BER이 아니라 이놈이 어근이에요. ERR이. 그래서 이게 벗어난다 해서 이게 에러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싸돌아다니다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돌아다니다 하는 의미, 돌아다니다 하는 의미에서 나온다.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멀찌감치 떨어져서 돌아다니는데 원래 본론이 본제가 여기 있어요. 중요한 게. 근데 애 새끼가 저쪽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본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에이트가 되면 동사가 되는 거고 TION이 돼서 명사가 되고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얘기 안 해도 되죠. AB라는 것은 이탈 분리 떨어져 나가는 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지금 다 틀려버린 거죠. 그죠? 그럼 에라도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럼 파생어가 없으면은 괜찮아요. 이거 파생어가 많습니다. 이것도 파생어가 꽤나 되고 이것도 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가면 아까 좀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수십 개가 엉망진창이 된다 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데 관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럼 밑에 거 가봅시다. 여기서는 absolute, 절대적인 애잖아. 그죠? absolve는 absolve가 이제 그 용서하다, 면제하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분에서 solve의 어근이 solve이래요. 어근이 solve인데 이게 solo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어근은 둘 다가 같아요. 근데 이거는 솔로는 혼자잖아요. 혼자, 외로운. 솔리터리가 여기서 나와요. 솔로라는 것도 여기서 물론 나오고. 그죠? 근데 이 솔이 이 솔이 아니에요. 이것의 어근은 원래가 이 솔로 그냥만 끝나기보다는 여기까지 해서 솔 부가되든가 이 솔 루트까지를 하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원래 정상이에요. AB는 물론 이제 그 강조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완전히 풀어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절대적인이 되는 거고, 이게 observe는 느슨하게 해서 이게 풀어주다야 풀다 느슨하게 하다 느슨하게 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느슨하게 해서 이제 이건 풀어주는 거, 이것도 이제 같은 의미 쪽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정확한 의미까지 우리가 다 알기는 힘들어요. 내가 뭘 이걸
남의 나라 어근을 다 알겠어. 우리나라 어근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어근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글 지금 쓰이는 한글도 그, 뭐야, 뭐 철자를 제가 몰라가지고 학생들한테 욕을 얼마나 먹는데. 안으로 애잖아요. 밖으로 애잖아요. 뭐 막 이런 거. 욕 많이 먹어요, 저. 그 이것도 엄청나게 단어가 많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뭐, 리졸브, 디졸브, 그죠? 솔루션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럼 이놈, 이놈까지만 해도 우선 100개는 될 거예요. 그죠? 100개는 될 겁니다. 뒤에서 그건 보기로 하고요. 여기 리치는 이제 도달하다 이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도달하다 이르다 이건 알 것이고, 프리치라는 얘기는 설교예요. 설교인데 일반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쪽을 얘기를 하죠. 교회 설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왜 이래라 저래라 이 새끼야 할 때 이제 don't preach m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기도 해요. 근데 이것의 의미가 이걸로 의미가 확장됐대요. P가 붙어서.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만들어낸 경우 같아요. 아니면 제가 전혀 잘못 알고 있던가. 그러니까는 가는 이유가 어디에 도착하는 이유가 설교하려고 누군가한테 뭐 연설하려고 간다 이런 식으로 이 선생님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선생님 강의를 제가 다 들어봤다가 아니면 맛보기만 들어본 거예요. 근데 맛보기에서 오류만 200개 정도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형태로 오류를 따지면 200개가 아니라 200개에서 한 거의 1000개 가까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막 그래요. 다른 단어 써주면서 막 이제 틀리고 뭐 한 것까지. 42번에서 같은 에크리모니였어요. 이건 이제 신랄한이에요. 그러니까 신랄한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말을 아주 심하게 하는 경우에 그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에크리모니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모니 모노래요. 모니 모노고 모노가 원이래요. 이거 자체가 이게 어근인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모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모노라는 것 자체가 하나라는 뜻은 있어요. 그죠? 하나라는 거죠. 근데 모양이 같을 뿐이지 여기서 이 모는 다른 거예요. 이 모는 이거 말하다 경고하다 말하다 뭐 경고하다 경고하다, 충고하다, 주의를 주다, 이런 식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럼 여기서 같은 게 뭐냐면은, 이게 말하다예요. 이 에클이라는 것이 이게 좀 심한이에요. 신랄한의 의미가 여기서는 있어요, 신랄한. 그래서 이놈은 사실상 접두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어근이면서 이 어근과 합해진 경우예요. 근데 여기서는 모노라고, 모니,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신랄한 것하고 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수능 범위를 좀 넘어서니까 좀 그런다 치자 하는 거예요. 그럼 43번 가봅시다. 이거는 진짜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앱스넌트 그럼 이건 절제하는 이죠. 절제하는 삼가하는 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뭐라냐면은 어근이 또 스팅이래요. 스팅은 찌르다 쏟아잖아요. 그죠? 어원이. 스팅은 미사일. 벌이 침을 톡 쏘는 것처럼 미사일이 가가지고 툭 쏜다 하는 의미의 스팅어라는 표현을 이제 써놓은 건데, 미사일에서. 전혀 이게 관계가 없어요. 그럼 저기서 이 앱스테인, 이놈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앱스테인에서.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테인이라는 놈이 중요한 거잖아. 그죠? 테인은 잡다, 취하다, 이거예요. 가지고 있다. 홀드의 의미. 그래서 이놈 같은 경우는 이놈이, 여러분이 알겠지만은, 이게 얼마나 많이 나요? 이 앱스 대신에 뭐야? 이런지 테인 놔두고 오비가 나오고 리가 나오고 디가 나오고 서스가 나오고 그죠? 뭐 메인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테인 자체를 찌르다 이렇게 놨어요. 이거 지금 자체 다 무너집니다. 이 부분이. 도대체 지금 뭐가 어찌 돼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놈의 명사형이 있고, 그죠? 명사형도 뭐 다 뭐 그 테인으로만 끝나고 뭐 이러나? 에미엔트로 끝나는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적어도 어근이라도 제대로 알아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나왔으면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이놈이 이 꼴로 변했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거를 지금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원이 아닌 거를 또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일단 이 부분에서 틀린 것만도 두 가지가 틀린 거예요. 어원 틀렸죠. 뜻 틀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뒤로 가서 한번 봐봅시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거 지워놓고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학생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생님 팬인가 봐. 아, 잘못 가르쳐줘도 기억만 나면 될 거 아니냐. 기억나겠죠. 한두 단어. 자극적인 단어들. 근데 이게 다 꼬인다 하는 거예요. 다 꼬여요. 매트, 머추어, 이 부분 이제 라이프, 익다 하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거 그냥 여러분이 보면 돼요. 그죠? 보면 되고. 참고로 이건 지금 제가 띄워놔야 되는데 편집을 제대로 못 했네요. 뭐냐 하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란색.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그 뜻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뜻처럼. 그리고 이제 단어가 이렇게 나온 거고. 그죠? 이건 호색적인 이렇게 돼요. OUS가 되면 어떤 성격이 있나 이렇게 나오니까 동사에서 나오는 거고 예나 모르고 이게 이제 동사와 의미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건 읽다 하는 의미고 이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여기에 있는 매트하고 여기에 있는 뭐 주어에서 이 매트하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이게 같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되느냐? 안 돼요. 구분도 안 돼요. 심각해진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일부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이 그냥 모르고 한다 해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선생님 거를 열심히 했으면 했을수록 고급용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아주 더 훨씬 개판이 돼요. 여기서는 이제 그 에버레이션에서 이 부분에서 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죠. 이 부분에서 BER이 자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다라고. 자유가 아니라 원래 어근은 이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스트레이라는 게 길을 잃어먹고 이제 그 헤매다 하는 의미고 원더는 이제 싸돌아다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다 이거예요. 다 이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이 선생님이 이거를 자유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BER을 자유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선생님이 이거를 어근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리버티에서. 리버티 어디 있어요? 리버티에서 이게 어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이놈과 이놈이 결국 같은 게 돼버리고 이놈과 이놈이 같은 게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헤매야 돼. 그죠? 무조건 실수도 자유야. 왜 실수를 했어? 자유로우니까요. 말 되네. 그럼 여기서 이제 솔루하고 그 솔루트 했는데 이게 솔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빼져 있는데 이 솔브 자체도 이놈까지도 이리 어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헐거워진다, 풀어준다 하는 의미예요. 풀어준다 하는 거. 근데 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이 선생님이 위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솔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솔이라고 하면서 솔을 결국 이 선생님은 어떤 의미로 했냐면 이음이라는 거예요. 혼자라는 의미로. 왜? 모노라고 써놨으니까. 모노 이퀄 원이라고 써놨으니까. 전혀 지금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는 솔로라든가 이건 독백이잖아요. 로크가 말하다예요. 말하다. 고독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진다 하는 겁니다. 깨져요. 단어가 다 깨져요. 왜 이놈을 여러분들은 하나로 하라는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야 이게 하나. 여기서 뭐가 하나가 나와. 이게 결의구도이잖아요. 그죠? 레졸루트가. 그럼 말은 그렇게 되겠네, 그죠? 아, 결심을 하나로 하니까. 그럼 여기서 디솔브라는 얘기는 용해하다인데, 녹는다 하는 거, 용해시키는 거. 용해시키는 것도 하나? 자, 뒤로 가봅시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한테는 다 헷갈리게 된다 하는 거죠. 뒤로 가봅시다. 그래서 모노가 지금 여기 있네요. 그래서 모노는 지금 제가 다시 뜻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저 선생님이, 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모노라는 것을 그 에클리모니어스에서 모노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느 뜻으로 얘기했냐면은 하나라는 뜻으로 저 선생님이 이 뜻으로 얘기를 했다 하는 거예요. 이 뜻으로 모노라고 해놓고 그죠? 근데 실제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는 원래 있던 단어가 뭐였죠? 에클리모니어스였구나. 근데 거기서 모노는 이몬이라는 얘기예요. 이몬. 근데 실제로 이게 또 이런 꼴로도 쓰여요. 그러면서 경고한다, 그죠? 충고한다, 상기시킨다, 다시 부른다, 회상시킨다 하는 의미. 이 얘기가 같아요. 다시 부른다가 아니라 회상시키다 하는 의미. 근데 이 뜻을 이 뜻으로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에서는 앱스티넌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태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저기에서 있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앱스티넌스에서 이 부분에 있었던 거죠. 그죠? 앱스티넌트로 나와 있었죠. 앞에 절제하는, 자제하는 이 선생님이 이제 단어로 보여줬던 것은. 근데 이거를 뜻을 뭐라고 했냐면 스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자체를. 스팅, 찌르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팅은 지금 이게 아니에요. 이 뜻을, 여기에 있는 이 뜻을 여러분한테 이걸로 가르쳐 줬는데, 실제로 이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STIN까지 갔죠. STIN까지 같은 게 있어요. 그죠? STIN까지. 근데 이 뒤에가 지금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동의 어근이 아닌데, 긴 걸로 가르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스틱은 알겠죠. 그죠? 막대기. 찌르는 거예요, 막대기로. 뒤에 보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도 못했겠지만 이 스팅트라는 것, 디스팅, 구분하다 하는 것도 쿡쿡 찔러서 양쪽으로 분리하는 이런 식이에요. 인스티게이트, 이건 자극하다, 선동하다 하는 거죠. 그죠? 스틱을 찔러가지고 어디를 찔러서, 여기서는 어디를, 를에 어디 안을 찌르다도 되고 이는 표면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극시키는 거, 그러니까 선동하는 거,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이 전체 단어에서 그걸 잡아낼까 말까 하는데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잡아낼 수가 없죠, 도대체가. 그래서 문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보면 지금 단어가 여러분한테 이 뜻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태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멈춰놓고 봐보세요. 이것도 지금 다 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파생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간단하게 동사 부분만 지금 보여준 거니까 이걸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단순하게 이게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정도만이다? 이게 아니에요. 망가지는 것은 이게 지금 뭐 한 30, 40개, 40개 보인다 치면은 실제 여러분이 망가지는 건 40개가 아니라 여기서 다시 관련 있는 것까지 하면은 훨씬 몇 배가 더 많아진다 하는 거예요. 12 단어를 배우고 여기에 있는 이 정도 단어를 읽는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선 지금 이 위에 것이 뭐 몇 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어 6개 배우는 과정에서 관련된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럼 뒤에 5개를 또 가보자 하는 겁니다. 뒤에 6개를.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좀 후다닥 일단 가면서 갈게요. 그래서 acquire하고 access라는 게 있어요. acquire는 습득하다잖아. 그죠? 습득하다. 습득하다가 되고, AKS는 무기나하다예요. 무기나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둘 다 어근이 quiet하고 관계가 있대요. 근데 이거는 어근이 둘 다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놈은 이놈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이놈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이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또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냐 하면은, 이건 지금 AC는 접두예요, 둘 다. 그럼 여기서 이놈이 조용한이라는 의미가 나요. 조용이라는 의미에서 평온이라는 표현. 평온하다 하는 표현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QUIR이라는 것은 이게 잡다, 추구하다. 잡다, 추구하다. 뭐, 묻다, 뭐, 이제 묻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Inquire, Require, Acquire. 이제 또 퀘스트도 여기서 나와요. 퀘스트, 퀘스천까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가보면 놀랄 거예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그래서 여기서만 해도 수십 개가 나와져요. 근데 지금 잘못 얘기를 해준 거고요. 트루가 엘트리스틱이 여기서 나왔네. 앞에서 얘기했던 게. 엘트리스틱에서 어근이 트루래요.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하나 여기 잘못된 거잖아요. 그 엘트루라는 것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른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른. 그래서 여기서 이타적인 애잖아. 그죠? 근데 이 선생님은 이걸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타적인 인데 진실을만을, 여기서 오리 뭐 전체라고 얘기해놓은가. 뭐, 하여튼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실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이타적인 사람이래요. 그 말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학생들도 나는 웃겨. 그럼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인가? 진실 이퀄 이기심 이타심 이렇게 되는 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놈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다가 많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MB라는 것도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이분이 얘기할 때는 앞에서 MP변이라는 단어가 있었어. 그죠? MP변. 이게 양서류인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둘은 이게 둘이에요. 이거는 둘이 아니라 살다예요. 살다. 그래서 양쪽에서 산다. 물에서도 땅에서도. 그래서 이게 양서류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여기서는 저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엠비언스. 그럼 여기서는 엠비라는 것은 이게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둘이라는 의미가 있고 주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변. 그럼 여기서는 주변에 ENC는 NC 자체가 명사형도 되지만 ENC라는 것이 존재라는 의미까지 돼. 주변에 있는 것에서 이게 분위기예요. 야, 여기 학습 분위기가 왜 이 모양이냐라든가 이제 분위기. 앰비션이라는 것은, 앰비션이라는 것은 이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더라? 어. 뭐, 근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 야심 있는 사람은 분위기로 알 수 있다. 이 두 개를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 것 같아. 근데 여기서 MB에서 여기서는 이놈하고 또 분리가 또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잘려요. 주변을 비트. 여기서 있은 고야 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꿈이 크기 때문에 이쪽 저쪽 다니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야망이죠. 그죠? 야망. 실제로는 이 단어 뜻을 이게 주변이라는 것과 이게 간다라는 뜻을 안다 해도 야망이라는 쪽으로 가기는 힘들어져요.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어근 뜻을 알아도 이 의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쪽으로 쓰이다가 이게 그 정확하게 유리가 됐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미의 확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단어의 원래 그 어근하고 100% 같이 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게 낫겠죠. 아는 한은. 근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거 놔두고, 그럼 이것도 지금, 이거는 이제 원래 MB라는 것은, MB라는 것은 접두예요. 이거 자체가. 근데 이것도 단어가 무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이 선생님이 이 단어에서는 컴프리핸드에서 얘기를 했었죠. 컴프리핸드에서. 근데 이놈이 원래 핸드에서 바뀐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선생님은. 근데 이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 핸드는 이놈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놈의 원래 그 어근은 프리핸드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아니라. 선생님은 이거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프리핸드가 잡다 하는 의미라고. 그리고 여기서 이 핸드라는 것은 이 핸스가 컴프리헨스에서 이 핸스가 끌어올리더라고. 이게 이제 고무시키다잖아. 고무, 고양. 끌어올리다 하는 거라고. 이 이는 동사화 어미가 되고요. 이게 올리다예요. 올리다. 이 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땐 그러겠지. 뭔가를 올리려면 손으로 올려야지 뭐 발로 올리냐? 그렇게 하면 말은 되겠지. 근데 의미가 확장해서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 헨스라는 것과 관련된 그 어휘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다 치자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거 가봅시다. prosecute. 여기서 같은 prosecute의 어원이 cut이래요. prosecute가 그 검사잖아요. 검사. 원래 이제 prosecute 그러면 기소하다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검사인데. 검사. 그러니까. 검찰할 때 검사. 근데 이 선생님은 이거 설명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검찰이 무섭지 않냐, 아무나 그냥 목 자르듯이 자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어근 자수니까 이거 틀렸죠. 그리고 또 뭐가 틀렸냐면 여기서 이 어원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SUC예요. SUCT까지 가도 되고 SU C까지만 갈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요. 이놈도 꼴이 다양하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SUE로 나오기도 하고 시퀀스도 여기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SUE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는 얘기를 못한다 치찬 말이에요. 시퀀스 할 때 그죠? 순서 차례로 이어지는 거.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그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 어토니 그러니까 지방 검사라든가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원이 테아토 톤에서 나온대요. 그럼 이 톤에서 나온다는 이게 지금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원을 사실상 그 밝히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유사한 어원 그러니까 제 아는 그 선에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어휘를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제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경우는 저는 그 감 잡을 수가 없어.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는 이게 이제 뭔가를 그 누구한테 그 어떤 일을 위임한다 하는 의미에서 나오는 걸로 이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는 어휘를 그 어근으로서 가르칠 그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이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해놨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 단어는 참고로 수능에서는 이미 나온 단어예요. 그 EBS 체계에는. 이제 EBS 단어를 사실상 고등 단어를 넘어서는 선이기는 하지만 이미 나온 거다 하는 거예요. 이제 변호사라든가 이제 지방검사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는데. 이거를 그러면 뒤에서 한번 봐보자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배웠을 때 이와 관련된 단어가 얼마나 헝클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지우고요. 단어 뜻을 다 쓰는 건 아니고 그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좀 하는 게 낫겠는가 하는 거. 이 형태에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쉽게 그죠? 뭐 이제 그 퀄이라든가 해서 음가가 비슷하니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퀘스트라는 것은 리퀘스트 그죠? 뭐 이제 그 컨퀘스트 하는 거, 이제 퀴즈스로 나오는 거, 퀴즈 이것도 이제 그 레퀴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인콰이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인콰이어가 문의하다, 조회하다. 물론 전치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콰이어 인투 그러면 이제 조사하고 뭐 안부를 묻고 애프터 뭐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비슷한 꼴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는 뭐 서치 찾는다, 추구한다, 묻는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정복하다 하는 것도 컨퀘스트도 여기서 나올 거예요. 컨퀘스트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건 이제 이 의미는 퀘스트는 어디서 나올까요? 잡는다 하는 의미에서 이 사실상에서는 테이크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 돼요. 추구한다 해서 여기선 컨이라는 게 철저하게 확실하게 얘기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다 하는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알았을 때 이게 지금 그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 단어를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위에서 이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이놈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이놈에서. 에퀘스 그래가지고 이게 콰이어드에서 나온다고. 이놈은 콰이어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콰이어드에서 나온다. 근데 결국 그 두 가지가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 앞에서. 그러니까 이놈이 여러분이 이제 이놈하고 이제 여러분이 헷갈려져야 돼요. 안 헷갈리면 여러분이 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를 안 한 거야. 오히려 그게 결과적으로는 더 나올 수도 있죠. 단어가 한두 개 기억이 안 나더라도. 안 그러면 이게 다 헷갈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에서는 뭐였어요? 앞에서 나왔던 단어가 뭐였더라? 뭐 그, adulterate. 이 단어에서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죠. adulterate에서. 애덜트라는 거, 애덜트가 결국 뭐라고? 어른이 되니까 라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는 애드, 점점 그 더해져서 달라져가는 것이 어른이 돼가는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제가 했던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틀려지는 거. 그 이 부분은 또 어디서 나왔었나? 하여튼 이제 이게 주변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주변이라는 의미로 주변이나 둘이나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양쪽 다, 둘 다. 주변 이렇게 이제 나아진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amphibian 그래서 여기서는 amphibious에 이게 둘이다 그랬는데 이건 둘이 아니라 산들다 하는 의미라고 그래요. 이게 양쪽에서 산들에서 양서류인데 선생님은 K 선생님은 잘못 설명을 해줬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게 한이 없어진다 하는 거죠. 한이 없어져요. 이 ambition도 이제 ambition을 여기서는 보여줬던 거죠. 이 선생님이 ambition을 자, 뒤로 갑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가. 그럼 이제 ambition에서 제가 이거는 이제 왜 썼냐 하면은 앞에서 이거는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한 부분은 아닌데 ambition이 앞에 있었잖아. 그죠? ambitious와 관련해서 ambition이 있었는데 MB가 어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MB 그러니까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나는데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나라 말아먹은 이쪽이라서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MB 해가지고 주변을 it가
이트가 뭐라 그랬어요? 이트가 이제 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꼴마저도 바뀌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엑시트. 여기 있나? 써놨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네. 얘 밖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죠? 서킷이라는 얘기, 서클이라는 얘기는 이제 빙빙 도는 거잖아요. 빙빙 돌면서 가는 거. 이게 회로잖아. 그죠? 어떤 전류가 흐른다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이놈이 어떻게 돼야 된다? 트랜즈 대해서 여기서는 트랜스. 가로질러서 간다. 이렇게 가는 데서 나온 거죠. 그죠? 일시적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했을 때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죠. 지언트. 이런 식.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걸로 갔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이시라는 형태로도 간다. 물론 이시가 반드시 반드시 간다 뜻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가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냥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이시 자체가. 형사의 의미도 있기도 하고 그럼 그거는 어휘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슬쩍슬쩍 던져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은 이놈 알았을 때 뭐 이런 거 그냥 한번 모양 보고 이렇게도 된다더라. 폐라는 얘기는 완벽하게 가버리는 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가버리는 거 그래서 이게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다, 멸망하다, 소멸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닛이라는 것도 이게 가는 건데 이 베닛이라는 것이 원래 여기서 나와요. 베인. 공허 아니에요. 공허한 헛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라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공허하게 없어지는 거 이런 식.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잘 안 날 것 같다 그런다면 이걸 의미로 여러분한테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얘기를 않고 엉뚱한 거는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어근의 뜻은 잘못해놓고 이거는 진짜 엄청 심각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 선생님이 이걸 보여준 게 프로세큐트에서 보여준 거죠. 프로세큐터. 그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 컷이 자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른 게 아니에요. 자른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세큐트라는 것이 따르다 하는 거예요.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따라간다. 따라간다.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서 그래서 이 세큐나 이 SU나 이거 자체가 결국은 다 이어져서 따라가는 거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란 얘기는 뭐야? 실제 그래서 어근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근은 이거라고 그랬잖아. 이 컷이 아니라 CUT 이렇게 놔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SECUT. 그래서 앞으로 쭉 따라가는 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앞으로 따라간다 할 때는 그렇고 뭐 범죄자가 있다 그랬는데 앞으로 그냥 계속 따라간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의미는 확장시키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간다 했을 때 같은 경우 이 수라는 것도 고소하다 하는 의미로 나오잖아요. 그죠? 수라는 것이 고소한다 하는. 인슈는 잇따라서 일어나는 거. 이엔이 동사화되는 거. 이어져서 일어나는 거. 퍼시라는 여기서 퍼가 철저해요. 철저하게. 이 퍼로 보면 돼. 퍼. 철저하게 쫓아가는 거. 이게 결국 뭐 추구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의미가 안 나와져요. 그래서 이제 뻔히 이제 이미 외워놔서 알 수 있는 단어이다 할지라도 다른 데서 이게 결합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그냥 한두 마디 던져주면은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동일한 모양일 때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달라진 모양일 때 이 새끼가 또 오늘은 화장을 이렇게 하고 왔네. 이 새끼가 또 얘 만날 때는 또 화장을 똑같은 영인데 영이가 철수 만날 때는 이렇게 하고 그죠? 그 철진이 만날 때는 이렇게 하고 철옹이 만날 때는 이렇게 하고 모양을 바꿔서 나왔네. 나쁜 가스나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자주 쓰이는 이 단어였을 때 오히려 그걸 좀 더 신경 쓰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지금 여기 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형태로 지금 공부를 했다가는 완전히 박살난다 하는 거죠. 참고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별도로 지금 뒤로 빼놨는데 이티너러라는 것이 이게 그 여행이라는 의미예요. 실제로는 여기서는 어근을 그 같이 묶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 단어에서는 좀 이제 그 여정 일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여행 갈 때 이제 그 계획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정의 일정의 그렇게 되는 거. 근데 이제 수능 상위 단어에서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안 써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라서 그냥 보여주고 헷갈리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그냥 두 개를 그냥 끼워 놓은 거예요. 자 뒤에 예고편 그 5번에서 같은 경우는 또 얼마나 그 단어가 나오는지 그냥 이 단어하고
이 단어에서 잘못된 게 얼마나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정도가 일단 나오고요. 또 이 정도가 더 나와요. 그리고 또 이 다섯, 여섯 단어 정도에서 뭐 앞에서 얘기한 거네, 이거는. 그죠? 여섯 단어에서 또 이 정도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럼 헷갈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이게 지금? 뭐 더 얘기할 거 없이 뒤에 가서 일단 뭐 봐보죠. 뭐.